네,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차량들로 어젯밤 늦게까지 고속도로는 심한 몸살을 앓았는데요. 아침 상황은 어떤지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자세한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재은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대구와 경북 지역의 고속도로는 이른 아침 시간이어서인지 아직까지 소통 상태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경주나들목 모습 보고 있는데요. 서울이나 부산 어느 쪽으로 이동하더라도 매끄럽게 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앙고속도로는 금호분기점 부근으로 역시 부산 춘천 양방향 흐름 여유가 있습니다. 이어서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소통 상태 좋은데요. 김천분기점 부근으로 아직까지 차량 흐름이 원활합니다. 계속해서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청통 와촌 나들목을 비롯해서 전 구간 차간거리 넉넉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8고속도로 모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8고속도로 합천터널 부근으로 대구나 광주 어느 쪽도 밀림 없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즐거웠던 설 연휴도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는 32만여 대의 차량들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고속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끝까지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